오는 9월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중인 640억 원까지 포함하면 1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안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 1338억 원을 이미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도 우리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분과 우리 수산물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분들까지 살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 가지 행사마다 할인율이나 한 분당 받으시는 혜택이 늘어납니다. 우리 수산물을 더욱 많이 좋아해 주시라는 간곡한 당부 차원에서 달라진 행사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 14개 마트와 소매점, 1800여 개 점포와 2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여하는 수산물 할인 행사입니다. 수산물 할인 행사는 올해 초부터 매월 개최하며 가까운 마트를 들리시거나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시면 좋은 가격에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9월 행사는 추석 명절 성수품 준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미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하여 9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11개 품목과 참여업체에서 추가로 지정한 5개 품목은 한 분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는 한 분당 할인 받으실 수 있는 한도와 할인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간 명절에는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지원해드렸으나 앞으로는 연말까지 2만 원으로 일괄 상향하고 할인율도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9월 추석 성수품 할인 행사 외에도 10월 가을맞이 특별전,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수산물 할인 행사, 12월 연말 이벤트전 등 연말까지 매달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입니다. 8월 31일 국외소를 시작으로 9월 15일부터는 전국 30개 전통시장 등에서 연말까지 매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금은 할인율이 30%이지만 9월 11일 월요일부터는 4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전국 741개 전통시장 등에 소상공인분들께서 운영하시는 9,300여 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 행사입니다. 비플 제로페이 앱에 접속하시어 상품권을 구매하실 때 한 분당 최대 4만 원까지 20%를 미리 할인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내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아직까지 수산물 소비가 줄었다는 뚜렷한 신호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좋아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수산물 안전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우리 어업인과 수산 종사자, 소상공인 모든 여러분께서 어려운 이 시기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수산물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